기독교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제7회 기독교 학교 연구지원 프로젝트 보고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기독교 통일학회와 한반도 평화연구원, 온누리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제1회 복음평화통일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.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찾아갔습니다. 이스라엘 정부가 주관해 제3회 크리스천 서밋을 개최했습니다.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점차 교류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.